전혀 예상 못했죠. 차가 너무 오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장소니까요. 안전벨트를 풀고 거꾸로 떨어져서 천장을 바닥으로 삼아서 엎드려서 있었어요. 많이 됐으면 초등학교 1학년 정도. 자동차도 네 발이고 네 발 자전거도 네 발이니까 본인은 안전하다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. 얘야, 너 위로 올라갑시다. 여기 위험하니까. 왜 쟤는 인도로 안 가고 수도로만 다니는 거야, 얘가. 시간을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달렸으니까 얼굴이 뻘게 가지고요. 겁에 질려서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. 아저씨는 막 소리를 지르니까 얘는 당황해서 아무 말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. 부모님들이 아이들 학원 가는 거 물론 바쁘시니까 안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런 거를 잘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.